친구들 여기 또 어벙서 콤보 나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산 올려드리고 나는 이제 저녁 야간 공연 때 한번 또 예산 한번 올려드릴게. 예. 다시 한번 더 오봉선 품바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 박수와 함성! 고생했네.
있고 잘도 삽디다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어 얻어먹는 크름뱅이라 괄세하지 말고 잘한다 생각되거든 박수도 좀 쳐주시고 함성도 좀 질러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올 한 해 아프지도 말고 늙지도 마시고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가와 만사성만 이루라고 이리미 천안각스리가 저 부처님전으로 저 하나님전으로 주권 드리나이다 나무 관세음 할렐루야 보살 박수 다 치면 대가리 안 든다 아유 모가지 나빠 죽겠네 뭔 놈의 팔자가 1년 365일 중에 19석 들어가는 날은 300일도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인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자인 시민 여러분 경산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 이번에 이제 묻지 마세요 한번 딱 때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줄 공연은 신수를 주고 재수를 주고 정말 복을 주는 그런 공연만 합니다 네, 자 묻지 마시오 한 곡 하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지금부터 1시간 40분 동안 공연 올릴랍니다 네, 자 박수 때리려면 때리고 말라면 마시오 차렷 경례 얼굴은 안 보고 자꾸 여기만 쳐다보여 뭔가 특별하긴 특별하네 웃지 마세요 울어보지 마세요 내 여기 웃지 마세요 허전한 내 정신 자랑도 노래 잘하지 목청 좋지 이런 거지가 없다 그리고 이 풍알 소리는요 이 때에 따라 조금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고장난 처녀 곁으로 가잖아 그럼 이 소리가 조금 틀려
그리고 이제 요 조금 이쁜 누님 여기 앉아 계시네. 이 누님을 보면 여기 반응이 좀 빠르다잉. 아이고, 내가 이제 복을 서물서물 아이고, 뭐 이런 걸 주고 그런가. 그리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돈은 좀 싫어요잉. 돈을 주려거든 뭉티기를 주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냐면 금목걸이, 금반지,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잉. 네, 그런 거 많이 주시고.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재수 있으라고. 그래도 2018년도가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이 지금 설 지나가고 있어. 맞아 안 맞아? 내가 여러분에게 요 운세 재수구도 한번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할 공연 이거 살짝도 한번 올려드릴게잉. 이게 108배 연주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가정에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거든 여기 갖다 비시오. 미쯔바의 본전인 게 알았죠? 경산시 자인면 개진숲 진경충돌 단노제 천지신명 간장 된장 공장장 수사반장 최부람 나무상조시방세 보람상조시방세 박수환치는시방세 박수환치는 뭐 타는 건가 모르겠네. 박수를 많이 쳐야 이제 연물도 들어가고 요것도 돌리고 요렇게 하지. 자, 노래 한 자락 하고 선물 이제 공연 들어갑니다. 이 소생이 공연할 땐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어. 엿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말어. 그럼 뭘 사냐 하면은 나를 사가지고 가. 나는 아무것도 안 팔고 이제 저녁에 몸을 팔러 가거든. 어제 있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얼마를 팔았냐 하면은 진짜입니다. 어제 정말 눈물 납니다. 제가 이 각설이 생활이 원래 딱 22년째인데 어제요 36만 4천 원 팔았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 재료값 뛰고 뭐 밥값 뛰고 이런 게 어제 한 앞에 돌아가는 게 8,650원씩. 그래도 많이 팔았죠. 그죠? 박수 한번 주시오. 근데 오늘은 확실히 틀리네. 토요일이라서. 지금 현재 내가 나오기 전에 우리 금고가 저 뒤에 있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팔아난 금액이 8,676만원. 박수 한번 줘요. 이럴 때. 그 고장난 벽시계 한번 합시다. 고장난 벽시계. 아유, 더워 죽겠다. 씨. 이제 잠바를 벗고. 그리고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요? 예. 예. 이거 딱 갖다 놓고. 근데 보따리도 가져오시오. 그거 여기로 갖다 놓으시오. 보따리 갖다 놓고. 보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내가 스피디 앱에서 못 간다. 자, 지금부터 소생 북치고 장구 치고 한매신 품바타령. 어머니 왜 날라하셨나요? 낮 공연, 저녁 공연 틀립니다. 저녁에는 정말로 눈물을 쫙 자아내고 낮에는 사기자 감정이 눈물도 나면서 기쁨도 주는 그, 지금 나 찍는 거요. 잘 찍어주시오, 한 방만. 빨리 들이대주시오. 시간이 없을게. 영정사진 한번 찍죠. 아니 사람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운명은 제천이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 신나게 북치고 장구 치다가 한순간에 꼴까닥 갈 수도 있어. 혹시 오늘 오신 분들 능력이 되거든 나 꼴까닥 갈 때 부주한다 생각하고 돈도 많이 주고 하시오. 아셨죠? 그래요. 그 저 노래 한번 딱 합시다. 고장난 벽시계 한 곡 딱 때리고 북치고 장구 치고 한번 갈랍니다. 야, 보따리 크긴 크다. 연병하고. 여기 내 공연 보따리요. 뭐든지 궁금하지? 내 펼쳐줄게. 자, 고장난 벽시계 차렷! 접박치고 경례! 하!
소생한테 박수도 많이 주시고 오늘 박수 주신 우리 사모님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임신하시고 오늘 박수 주신 사장님들 올 한 해 바람 피워도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그럭저럭 살다가 가든지 말든지 소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예, 사실 뭐 이 단어제가 원래 좀 짧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예, 저 멀리 예, 북한을 이제 공연 가기로 했는데 우리 김일성이 동생이 있잖아. 예, 근데 우리 자인 단어제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네. 예,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어째 뭐 목청이 괜찮아요? 예, 이 목청이 누구 목청이냐면 여러분들 그 장사익 선생님 아세요 혹시? 동백 아가씨고 이 땅에 태어나면 저 땅으로 가고 저 땅에 태어나면 이 땅으로 오고 우리 장사희 선생님 목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모르겠다. 노래 잘하시네요. 뭐라 하노? 한번 달라 하나 뭐라 하노? 이것도 끝 한번 해야 되고 좀 만성. 요거는 본면이 좀 짠해. 에, 마음이 좀 짠해. 에, 낮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밤에는 아주 막 이제 이 굉장히 큰 그런 묘가 나온다. 요거 한번 하자. 그리고 그 비석 가져온다. 비석. 내 비석 가져와라. 여기 있네. 비석. 나는 요걸 이제 비석으로 써요. 요걸 비석으로 써. 요걸 비석으로 딱 쓰네. 요걸 딱 쓰고.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뭐, 딴 거 필요 있겠어. 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예, 그리고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울고 불고, 어머니,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따라갈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복 중에 하나. 건강이지만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요, 치아. 맞아, 안 맞아? 그 내가 요번에는 치솔을 하나 홍보를 한다. 짧아요. 홍보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안 가져 다닙니다. 그럼 스보고 좋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약국을 가야 됩니다. 일반 마트는 없습니다. 우리 오라이트 칫솔이. 예, 그래서 자 여기서는 예,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다섯 자로 열 자로 만원 드릴게요. 예, 그럼 요거 한 자로 1,000원입니다. 예, 한번 쓰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요? 요거 가지고 저처럼 저는 치아가 골라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6개월 양치를 해도 뭐가 요렇게밖에 안 뻗어집니다. 이래 안 자빠집니다. 예, 거짓말 아니에요. 예, 자, 10자로 요거 10,000원입니다. 예, 내가 요거 올리고, 예, 바로 요 공연 한번 올려드릴게. 예, 아주 짠합니다. 요 공연이.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홍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엿 먹지 마세요. 이빨 다 조집니다. 이왕에 돈 많은 쓰는 거, 이 건강지솔 이런 걸 사세요. 저거, 엿 있잖아요. 정말 이빨 다 조져요. 그 조금 전에 사신 그 여신 특히 더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 그래도. 자 요거 10자로 예, 사두세요. 정말 우리 국산품 예, 주식회사 오라이트 칫솔입니다. 예, 올해만 저희들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약국에 가셔서 예, 요거 한 자루씩 구입해달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 오늘 지금 줄게
한 50개 정도 이렇게 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 빨리 손 드시고 자 음악 하나 주시고 자 몇 자루만 드리자. 예. 감사합니다. 자 국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라이트 시설 예, 10자로 만원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런 걸 사셔야 돼.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국산 예, 오라이트 시설입니다. 멈추었는데 이 시설이 너무나 좋아. 이쪽에는 이도 안 닦아요. 어? 굉장히 좋은 시설이요. 자, 올해만 제대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약국을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예, 탁월한 선택. 갈게요. 덩그름. 혹시 그쪽에서 필요한가요? 그쪽에서 갈게요. 어느새 흘러간 장치. 감사합니다. 고장. 4시 반, 요거 공연할 시간이네. 예, 제가 요 공연은 4시 반에 하고, 예, 저녁에는 이제 제가 9시 반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4시 반 요 시간이 나한테 영이 들어오는 시간이거든. 진짜. 예, 제가 요 공연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예, 자, 부모님 살아생전 계신 분들은 오늘 자인 단오제 와가지고, 예,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어머님 모시고 한번 오시고, 예,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아 정말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 예, 어머님 생각을 부모님 생각을 한번 하시라고 제가 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남자는 말합니다 있죠. 예, 그거 한번만 주시오. 예, 그거 한 거 하고 준비를 싹 해서 그 빗소리 엄마 불효자 예, 그걸로 준비해 주시오. CD. 제가 이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요 노래가 외남되지만요, 제가 만든 제 노래입니다. 예, 근데 제가 요 노래를 우리 장민호한테 팔았습니다. 5년 전에. 얼마를 받고 팔았냐? 그냥 무상으로 팔았습니다. 왜? 사람은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왕에 못 띄울 노래는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어야 돼. 맞죠? 예,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가수분. 예, 저 우리 문철 가수 보이시죠? 예, 조금도 제하고는 둘도 없는 예, 형 동생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조금 이따 올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 진성 씨가 오죠. 그죠? 예, 진성 씨 내가 본무대 끝나고 예, 이쪽으로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노래 한번 진성 씨 한번 모셔볼게. 예, 자 저는 이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현재 마누라가 24명입니다. 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24명의 마누라 생각을 하거든. 없어요? 그럼 이걸로 주시오. 1번. 그걸로 주시오. 물도 한 잔 주고. 자, 예, 남자는 한 번 한 거 올리고 이 공연 오셨어요. 예, 빨리 피세요. 우리 감독님 오셨네. 이분이 이제 제 조강지처입니다. 신랑이 고생한다고 이러신 의자가 없으신가요? 그게 편해요.
아우 내가 마음이 아팠어. 자 남자는 말합니다. 예, 한 곡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기가 내 8번째 와이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와이프가 다 옵니다. 왜 오냐면은 제가 이 생활이 21년째인데 내일 모레까지만 하고 저는 이 생활 은퇴를 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작년 8월 26일 날 저 청와대에 취직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정말 서울 청와대에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알고 본게 서울 청와대가 아니고 요 경산역 앞에 청와대란 반점에 취직했답니다. 짜장면집에 뽀이로.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 아들도 나이가 원래 30살인데 장가를 안 가서 험이지 아직 30살 될 동안에 이 아버지한테 1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질 않았어. 왜냐하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도 우리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해. 제가 21살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2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삿날도 똑같아. 이 기구한 팔자가 3월 3진날이 제삿날이요. 엄력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제사 지냈어. 근데 사실 이제 이 자식이요. 조금 전에 아이고 애들 데리고 왔죠. 혹시 할아버지 되세요? 큰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버님 어디 동굴로 가셨고. 아 그래. 예. 그런데 저런 애들이요 요즘에 이제 학원을 가고 많이 가잖아 그죠? 학교 갔다 와서 그럼 저녁에 7시 8시 집에 옵니다.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부모님 이런 데 데리고 오세요. 와가지고 저희들 구경 딱 10분만 해. 그리고 여섯 하나 사줘. 딱 사주고 가면서 저 아저씨 잘 봤제? 공부 안 하면 적골 난데. 공부 적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어른들 보면은 이 부모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러면 애들도요 따라서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아 진짜 그게 상교육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마음 짠하게 부모님 생각 좀 하시라고 내가 요 공연 한번 할게. 요거 보고 마음이 짠하거든 가는 길에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아셨죠? 예. 알았나? 이제 낮에는 내가 좀 코믹도 섞어가면 허요. 이제 저녁에는 손수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렛츠.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는 게 바빠서 내 새끼 내 마누라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그 심정. 하지만 효도란 게 딴 거 있겠어? 부모님께 문 안 전 한 통도 효도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한 세월이라도 예전에는 어땠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7일장, 10일장이라 어머니 나도 따라갈래. 우리 어머니 따라 나도 갈래. 어머니 그 시절이 그립지 않소? 요즘은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세 번 죽네. 병원에 가서 한 번 죽어. 그걸 냉동실에 갖다 넣어. 그걸 또 꺼집어내서 불에 획 사질러. 그걸 또 콩닥콩닥 또 빻네. 이 기구한 세상. 오늘 2018년 경산 단오리 오신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 문안전화도 한번 드리고 꼭 효도하시오. 그렇지 그렇게 말고 한 500년 사자느니 왼성하여 어머니 이 불초자식이
무산잠실 어머님을 찾아왔단 말이오, 어머니. 어머니, 저번 아마 풍만산천에서 남아 좋은 음식에 허여신 분이었었어, 어머니. 불러봐도 불러봐도 멀어신 어머님을 어떻게 불러봐도 땅을 시시로 평범으로 해도 어머니여 불초한 이제 너시는 생태권의 지은을 어머니 이 자식 잘 되라고 108배로 붙였는데는 또 빌어주시는 우리 어머니시여. 어찌 그리도 급하셔서 멀리 가셨단 말이오, 어머니. 속마니 가치기로 이 답을 걸리시여.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하셨나요. 이거는 해도 해도 눈물 나네. 진짜 죽겠네. 아휴, 근데 요거는 이제 세 발의 피요. 이제 오늘 밤에는 제가 정말 세종문화에서 올렸던 제 이복이 아닙니다. 갓을 쓰고 전통 이제 상여복을 입고 공연을 합니다. 이게 저녁이 되면 웃을 시간도 없어. 내가 이게 올라갔냐 치러가고. 이게 올라갈 땐 돈을 달라는 거야. 누가 돈 많은 줄 사람 없어. 한 장만 주지 뭐. 그런 것 빠지고 두 장씩 주고라. 오늘 밤에 꼭 임신하시오. 아유, 또 누구 뭐 이쪽에 누구 짠하다고. 아이고 저놈 음료수 한 잔 먹으라고 많은 줄 사람 없어. 아이고 잠깐만. 그 각설이 타령 있지, 내 CD에. 그 부각설이 타령. 보고 한번 타렸죠. CD에 분명 있어. 요게 이제, TV 뭐 이제 돈통이요. 요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산소가 돼. 사람은 대가리를 써야 돼, 대가리. 요걸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딱 튀기면 여기 돈통이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넣어주는 돈 있잖아요. 궁금하죠, 어디 서는 거. 정말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허리수 단장이 나하고 한 25년 지기 형 동생입니다. 피는 안 섞었지만 어영제 지금 안 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여자만 보면 다 내 스타일인가 모르겠어. 이 돈은 정말 저희들이 좋은 곳에 많이 씁니다. 겨울에 독거노인
도끼 양농원에 이제 뜻도 하고 이 음량 가져가서 어른들의 봉사도 해드리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자, 제가 각설단에 하는 동안 혹시 십시일반이라고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넣어주시오. 아셨죠? 차렷 각설단으로 갑니다. 가자. 얼씨구 경례. 감사합니다. 치우자. 밤이 되면 이제 여기 막 금목걸이 금반지 막 들어옵니다. 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이거 치우고 자, 노래 한 잔 하고
장구 아빠 칠까? 응. 어째 뭐 뒤에 뭐 전달 사항 있냐? 전달 사항 없지? 아, 계속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여러분 마음을 짠하게 했으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는, 예, 신명란 시간으로, 예, 뭐, 아니, 뭐, 딴 노래를 할까? 어째 시큰둥하네? 연모? 아, 그래요. 딱이네. 연식이 딱 연모를 좋아하실 연식이네. 아, 그래요. 아, 연모 한 곡 할게. 아, 연모 한 곡 찍어 놓고, 아, 요거 좀 챙겨줘. 아, 장구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예. 자, 먼저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예, 아프지 마세요. 예, 이 행사는, 예, 내일 모레, 예, 우리 18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까지, 예, 아침 9시부터, 예, 밤 12시까지. 예, 장장 하루에, 예, 우리 품바님이 여기 지금 7분이 계세요. 예, 이런 교대로, 예, 1시간 반 공연씩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도 아파요. 어, 배도 고프고 출출하죠. 그럴 때는 어디 가냐면 우리 바로 뒤쪽에 좀 보이죠. 춤추는 자갈치 상공장어. 예, 저기가 우리 이모 집입니다. 아, 우리 친이모. 가면 이제 국밥도 맛있고, 아, 동동도 파전에, 예, 요깃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고 드시고. 또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 아이스크림 그 뒤에 보이죠. 아이스크림, 커피, 생수, 음료수. 아, 1년에 한 번서는 우리 야시장 장터입니다. 예, 이럴 때, 예, 목마른 거 참지 마시고, 예, 아이스크림 담겨 드시고, 그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슬러시, 어, 식혜, 어, 뭐 애들 좀 핫도그, 어, 저기는 이제 우리 외삼촌 집이요. 외삼촌 집. 아, 다 우리 집안이요. 어, 그리고 저 뒤로 가면 천냥집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이요. 어, 천냥하우스가. 예. 그러면 돌돌록 이제 돌아보시고, 아, 자, 노래 한 곡 가자. 한 곡 가고, 아, 밥 먹었냐? 어, 밥 먹어, 갔어. 다 먹었어? 장고야, 아빠 좀 내줘.
이번엔 그거 준비해라. 광대 준비해라. 예, 광대로 제가 노래합니다. 광대 많이 아시죠? 예, 우리 이 각설들의 이제 삶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예, 우리 선배님 이제 미스 미스터죠. 예전에 그 선배님도 남팔도란 이름으로 이 각설의 생활을 한 약 25년 가량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있는 소생도 제가 가수의 꿈을 지금 접은지는 약 지금 10년 정도 됩니다. 이 각설이 세계 들어오면서 제가 음반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가수의 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뭐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성 씨가 내일 여기 오죠. 예, 우리 진성 씨 부른 노래 안동역 아시죠? 그 노래가 원곡이 제가 15년 전에 부르고 다녔던 원곡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 노래도 광대 끝나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정말 그 노래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진성 선배님이 나보다 나이가 지금 두 살이 많습니다. 예, 그 정도면 내가 몇 살인 줄 알겠죠? 예, 이제 50 제가 중반이 넘어가지고 60 이제 초반입니다. 예,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이 조금 있다가 아마 나오면 이제 가수란 꿈을 가지고 아직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허리수가. 예, 여러분들 TV 보시고 혹시 우리 허리수 분과가 이 가수란 게요 힘도 들지만은 이 노래를 띄우기 위해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 진짜. 자 광대 한 곡 올리고 제 노래 북녘당 편지 안동역하고 악보 가사가 똑같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대 박수와 함성함성 얼씨 차렷 경례. 모두들 힘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웃으며 노래한다 둔단장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이 가수의 길을 왜 험난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허리수 분바가 그래도 세월이 지금 약 35년을 무명 가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성 씨 그리고 보약 같은 친구 누구죠? 우리 진심원 씨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어떤 친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녘땅 편지란 노래를 한번 합니다. 네,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은 예, 노래방에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7080 라이브 가시죠. 라이브 가면은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예, 제가 25년 전에 만든 노래입니다. 예, 물론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진성 선배님이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대히트 안동역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치니까 제가 마음 혹시 여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 여 두 개만 팔아주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거 두 개를 못 팔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잘리거든. 하나만 팔아줘. 5만원짜리 바꿔주지 뭐. 우리 남는 게 잔돈이요. 저녁에 있잖아요. 잔돈 좀 없으면 좋겠어. 여도 이제 많은 집 팔면 좋고. 왜냐하면은 이 저녁에 돈 가르려고 하니 그 시간만 해도 한 4시간 걸립니다. 진짜. 잔돈 주라. 그거 제일 앞에 그냥 거기 앉으시오. 그 양쪽에 5천짜리 5천원 내 팁 주면 안 될까? 그래요. 고마워. 땡큐. 만원 더 준다고. 이런 거 보고 좀 배우시오. 좀 배워. 내 노래 한곡 해드릴게. 자, 북녘땅 편지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1절은 북녘땅 편지로 하고 2절은 제가 안동역 가사를 얹어서 부를게요. 하지 내 노래인데 제가 핵 돌려줄게. 이거 안 보고 하지 않아. 자, 이제는 안동역으로 갑니다.
밤이 깊은 경찰역에 있어 살아 생전 가보려나 내 살던 고향 밤이 깊은 안동역에 있어 역시 우리 누님이 음악을 들을 줄 아시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누라 그러면 토 나잖아요. 어. 여분에 예,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신 노래 딱 할게. 아,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한번 할까요? 아미새 그 CD 걸러주세요. 어, 고장난 백시가 이런 거 전부 CD 보면은 아, 뭐 CD 다 있습니다. CD 걸러 한번 갑시다. 입구 각색이 말고 안쪽 각색. 뭐라 하노? 어디서? 어디서? 예, 그렇죠. 예, 예. 각설이가 아니고 사장님 이제 저 수준을 좀 높여주세요. 예, 각 사장님 계시는 곳으로. 어, 각 사장님 계시는 곳으로. 내가요, 예, 저도 이제 집이 대구입니다. 어, 대구 저,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 대구. 어, 대구 칠곡에서 오신 분. 칠곡이요? 무슨 동? 태전동 혹시 삼성 아파트 아니죠? 아, 이거 그거 맞아. 진짜요? 네. 혹시 팔동은 아니지? 팔동 맞아. 어쩐지 반면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제 제가 칠곡에 산지가 지금 45년째 됩니다. 옛날에 왜 우리 칠곡에 그 도로 좁을 때 그죠? 그 대구병원 쪽을 도로가 좁았잖아요, 그죠? 그 시절도 살았는데 삼성 아파트는 사실 이제 우리 28번째 마누라가 살아요. 내가 1년에 아파트를 한 채씩 사거든. 전국에 가면 아파트 내게 다 있습니다. 28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내가 이제 공연하다가 마음에 들, 사람이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마음에 들면요, 그걸 마음에 넣고 집에 가지 마세요. 잠 못 잡니다. 그냥 나보고 마음에 든다고 저녁에 2차 가자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시간당 4,500원에 갑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따라가면은, 요 뒤에 이제 저, 우리 신고상 품바님 있죠? 보기는 좀 끔뻥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죽여줍니다, 이거는. 그진 진짜 나하고, 왈가는 수준이요. 내가 하는 말로, 이 주먹으로 맞으면은 중상이요. 근데 요걸로 맞으면 그진 사망되더라고. 내가 뭔 노래 한다 그랬어? 아미시 한다 그랬죠? 네, 아름답고 미운 새 네, 아미시 한 거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만져보고 싶어? 아니 한 만져봐 만져보고 싶겠다 만져봐 그래도 당신 것보다 몇 개 낫다 당신은 소리 안 나잖아 미워할 수 없는데 아니세 당신 남자의 약한 마음 한다란 여친을 간다도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잡을 주는 아름다운 미운시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물린다 시
혹시 조금 전에 칫솔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팔 때 칫솔 사신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 자, 지금 가신 분들은 진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연할 때 마지막에 제가 치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왜 제가 어제도 공연하면서 이 서두에는 말자 요 여산하는 보이시죠 이분들? 요 보약 같은 친구 할 때 엿을 드시면은 엿이 제일 맛있어. 진짜. 요 노래 할 때 엿을 먹으면 엿이 제일 맛있어. 그 엿을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한각 3,000원, 두각 5,000원에 드릴게요. 예, 오늘 단오제 이틀째니까 한각에 3,000원, 두각에 5,000원, 보약 같은 친구 약간 올리면서 이 한강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피자 다섯 개 땡겨서 갑시다. 얼씨. 감사합니다. 모가지 나쁘고 죽겠네. 이 거지 타령을 하기는 지금 해야 되는데 모가지가 지금 엄청 아프네요. 그리고 혹시 우리 젊은 세대기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가씨니까 아가씨나 세대기나 똑같아. 내 한 번만 도와줘. 괜찮아. 이제 딴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각설 타령을 해야 되거든. 목소리 잘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처녀가 내가 각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처녀가 잘해라 이 새끼야 요거 한 번만 딱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새끼가 욕이 아니야. 아침에 한 끼, 점심 두 끼, 저녁에 먹는 이 새끼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알았지? 잘해라 이 새끼야 크게 한 번만 해. 왜냐하면
우리 처녀가 도와줘야 저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럼 좀 이따 그것들한테 엿을 팔아먹어야 되거든. 알았지? 한 번만 도와줘. 이 오빠 도와준다 생각하고. 잘해, 저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았지? 각설이 들어간다! 한번 해봐, 윤병아. 재밌다니까. 한번 해봐, 괜찮아. 각설이 들어간다! 윤병아. 저 뒤에 하는 건 봐봐. 우리 형 한번 해보시오. 형, 크게 해줘야 돼. 그래, 거짓하는 게 잘 나와. 각설이 들어간다! 잘해라, 임마! 아니, 임마가 아니고,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했죠. 그래야 목이 잘 나와. 각설이 들어간다! 잘해라, 임마! 아니, 이 새끼야, 라면 자꾸 임마, 임마. 엔진 내지 말고. 잘해라, 이 새끼야, 크게 한번 해. 각설이 들어간다! 잘해라, 이 새끼야! 알았지, 새끼야! 아저씨, 뭔가 짜증 나한테 다 내도. 알았다! 야, 엿 주라. 이제 만 원씩 다 드릴까? 그러니까 두 개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야, 두 개만 줘. 야, 우리 형님 정말 성격이 진짜 칠곡이요. 진짜. 태전동? 기억하지. 왜냐하면 이제 태전동이 사실 삼성 아파트가 이제 우리 장모집이요. 우리 장모. 나는 이제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대구시 북구 구구동 1096-12번지가 내 집입니다. 그 주소 딱 찍어오면은 4층 빌라가 딱 칩니다. 그 빌라가 내 겁니다. 내가 이 거지 생활 25년 해가지고 칠곡에 이제 빌라나 장만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단지 험이 있다면 그 빌라가 명의가 내 앞으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세 1500에 월 20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가 돈을 많이 안 벌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돈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지더라고. 진짜. 근데 돈은 있잖아요. 적당히 남한테 안 빌리고 내가 설 정도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더라고. 제가요. 왜 집을 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집 가져가서 골치 아파요. 뭐 수도 고장났다 다 고쳐줘야 되지. 재산세 내야 되지. 제 통장에 지금 현금만요 지금 187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진짜 편해요. 농협에 지금 187억이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농협 지점장이 우리 집에 선물 보냅니다. 돈 빼가 가지 말라고. 박수만 쳐줘요. 각설이 타령 한 번 더. 우리 오바나 품바님. 예. 자, 그럼 소생은 이제 잠깐 들어가서 목 좀 축이고 야간 공연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5만원 분반님, 조금 전에 시립 사신 분, 정말 잘 사셨어요. 저분 시립입니다.